저기 스페이스 센터가 보이네요. 심하게 눌러. 경계를 늦추지 마, 릴리. 아무렴요. 스페이스 센터에 도착. 이곳이 궤도 엘리베이터. 여기도 침식이 진행되고 있네요. 상태는 훨씬 심각한 것 같고. 그럼 가볼까? 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있어요!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반대편으로 가보자. 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팔의 감각이 이상해.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 드론도 불안정하고요. 이제 오버차지는 무리인 거야? 아마 한두 번이 한계일 거예요.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각자 우주로 가네요.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 깜짝이야! 오르카 항공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IP룸의 안내를 맡고 있는 메이드, 아리사입니다. 현재 시설 전역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어 모든 여객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선 안전한 리프트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우와, 대단해요. 이런 풍경이 처음 봐요. 우리에겐 모든 게 다 처음이지. 아름다워. 3층은 앉을 수 있겠네요. 난 이미 앉아있지만. 린리, 내일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 네. 부스터, 냉각 시스템,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있는 것 같았어.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 릴리! 릴리, 들려? 릴리!
드론을 먼저 우리당해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이브! 이브! 없었어. 저기! 저것이 진짜 알파. 여기 적외도로 중력의 영향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알파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일건에 내 바디셀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 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릴리, 부탁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라요! 바디셀 커넥트! 웰파워 오버차지 레디!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언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어서 아랜실로! 그래, 알았어. 조심해, 릴리.